아니 김밥 사러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시장에요. 시장에요? 어. 아니 얼마나 더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참하지 뭐 저기. 버스비가 아까워 무려 2km 떨어진 아유, 시장을 걸어다닌다는 할머니. 아 어머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편치 않은 걸음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건 다 아들을 위해서다. 비라 맺히는 게 많은데 더 맺히잖아. 못 사다 먹이면. 그러니까 사다 달라면 사다 달라는 데까지는 줘야지. 그렇게 아유, 30여 분을 걸어 힘드셔서. 다리가 휘청거릴 즈음 드디어 김밥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래 한 줄만 줘. 한 줄만 혼자 먹자. 아들 그 등치에 먹으려면 두 줄은 가져야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빨리 걸었는지 추운 날씨에도 얼굴엔 땀이 맺혔다. 땀나지요. 그렇게 막 들고 뛰어오다시피 했는데. 얼른 와야 또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 기다리는 그 시각.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재욱 씨. 엄마, 왜 안 와? 엄마 빨리 와.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엄마를 자꾸 찾아요? 응? 어디에 사람이 없대요? 예? 어디에 사람이 없대요? 재욱 씨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엄마. 그 엄마는 김밥 한 줄을 사기 위해 한 시간을 걷고 또 걸었다. 쉰을 바라보는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여든의 노모. 아들의 먹는 모습만 봐도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진다. 제가 아프고 이제 가사가 기우니까 일을 해야지 밭이라도 메고 이래야지 먹고 살잖아. 지병이 있던 남편을 대신해 육아보다는 생계에 힘을 써야 했던 할머니. 그러는 사이 재욱 씨의 몸은 점점 거대해져 갔다. 아들의 고통이 꼭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늘 되새긴다는 말. 그래 나는 그래요. 너 이렇게 나하고 살다가 네가 오늘 죽으면 나는 내일 죽겠다. 네가 오늘 먼저 죽고 나는 내일 죽겠다. 나는 원이 그거요. 다른 것. 계속 불어나는 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들. 여든 노모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작진과 함께 비만 전문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 많이 힘들어요. 그동안 비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을 몰라 점점 더 불어만 갔던 살들.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글프고 그렇지. 왜 서글프지? 응? 어떻게 거기서 답변이 나올 건가 그게. 잘 고쳐줄 건가 안 된다고 할 건가 그게 걱정이. 과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병원. 상담 후 밝혀진 비만의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고도비만의 원인의 8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유전적이라는 게 부모한테 받은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를 거치면서 많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살찐 음식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몸이 유전적으로 변해요. 아. 그다음부터는 적은 양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찌고 아주 적은 칼로리를 드셔도 그걸 태워내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몸이 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도비만의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 체질 때문이군요. 어린 시절 잘못된 식습관이 고도비만으로 이어진 것. 그렇다면 비만 상태는 어느 정도일지. 야 이거는 살들이 에워싸고 있는 탓에 혈관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나왔다.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몸무게 측정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게 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측정이 안 돼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나온 검사 결과 초고도 비만 판정.